내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흰색 원 안에 스탑시켜 보세요. 이러한 스탑샷은 어떤 때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? 중대의 경우 내 공과 일족구 사이의 거리가 92cm 정도고요. 대대의 경우에는 내 공과 일족구의 거리가 107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당점과 속도의 조합을 잘 맞추면 일족구인 빨간 공을 때린 내 공이 일족구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.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, 즉 스탑샷이 일어나는 조건을 알면 4구에서는 죽여치기로 쳐서 내 공의 속도를 줄이고 일족구를 많이 이동시켜서 두 공을 모으는 경우, 그리고 3구에서는 일직선으로 끌어치는 뒤돌리기나 옆돌리기 등에서 최적의 당점을 찾을 때 필요합니다. 밀리거나 끌리는 기준점이 되므로 이것을 알고 구현할 수 있으면 좀더 섬세하고 정확한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.